헌터 파이어.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해수원을 산 다음에 곰팡이를 키웠었죠. 눈깔 뒤집어질 것 같다. 자, 근데 곰팡이랑 곰팡이만 키우기에는 수요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제가 키운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헌터팡한테는 가장 힘든 컨텐츠, 물고기를 잡아서 키워보자. 이거 100% 컨텐츠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 리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물고기 잡는데 굉장히 랜병. 자,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는다는 거는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컨텐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뜰채로 잡아보기도 할 건데, 만약에 뜰채로 잡지 못한다, 자, 그러면 통발을 던져가지고 잡을 거예요. 지금은 뜰채를 가지고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 오, 롯데는 뜰채질 좀 보여줘야겠구만. 이거 수건인데? 자, 여러분, 이번 컨텐츠 해수어를 잡아서 키워보자. 헌터팡에 있어서는 아주 롯같은 컨텐츠가 아닐까. 대왕문어 잡는 것보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번 영상 날라갔다는 소리죠. 심지어 오늘 물이 좀 들어와 있네, 리발. 야, 이거 상황이 따라줘도 될까 말까 하는 컨텐츠인데 이거 상황마저 안 따라주니 오늘 개라 돼서요. 자, 이 불가사리, 얘 아직도 이거 대가리 박살나 있는 불가사리 같은데? 잠시만, 이거 대가리 박살나 있는 불가사리 물수제비 했던 거 또 물수제비. 자, 일단 오늘 큰 뽀찌입니다. 큰 뽀찌 열어 롯만한 생선들을 이 롯만한 뜰채로 잡아봅시다. 그리고 진짜 조그만한 돌개가 만약에 잡혔다, 자, 그러면은 바로 키웁니다. 성게 이런 거 안 키워요. 무슨 재미로 키워? 거의 군소급이지. 우리 군팡이 재밌지. 하루 종일 엎드려 있고. 저 물고기야? 물고기다. 좀 큰데 보이세요 지금 머리? 아, 이거 절대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봐, 벌써 눈치챘다. 제발 부탁해, 제발. 야, 일단 귀는 어두워요. 야, 귀 어두워. 야, 이 레끼야. 야. 일단 소리 질러야 돼. 아, 이 정 개 떨어진. 아직 정 개 떨어져. 노래미고요. 약간 육식성이 세요. 베드라치도 좀 잡아서 키우고 싶거든요. 안녕. 야, 미안하다. 뒤집어져 있어. 어차피 혼자 일어날 거잖아. 자, 이 돌. 아무것도 없어. 자, 이 돌. 아무것도 없어. 자, 이 돌. 느낌 좋다. 느낌 좋아. 렛츠고. 아무것도 없어. 라떼스 오늘. 역테크 컨텐츠 개망한 느낌이 드는데 이거? 첫 뜰채의 희생양 역시 룬소! 귀여운 창군소인데 버릴게요. 일단 물이 고여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어? 아, 진짜 레키들 있다. 레키 망둥어들. 자, 이 레키 망둥어들 보이세요? 얘네 한번 잡아볼게요. 한 마리도 못 잡네. 와, 여기 있는 얘네들도 내가 지금 못 잡는데 어떻게 더 큰 놈들을 잡아. 들어왔다. 뭐야, 이 새끼 지가 들어왔네. 일단 얘 잡고 바로 얘 한 마리 더 잡아볼게요. 우와, 뭐야, 세 마리 뭐야. 가자 보지. 야, 너네 내가 지금 산책시켜주는 거야. 킵. 이런 조그마한 애들 잡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얘네 커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요. 자, 그래서 저 녀석이라도 한 잡아서 데리고 갈게요. 여보세요, 불가사리. 아까 지금 다리 하나 접었죠. 요가 그만해라. 플라잉 요가 잘하겠다. 와, 역대급 군소 사이즈인가?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군소 눈은 잘 보거든요. 와, 진짜 역대 그 사이즈. 야, 이거 롯나 귀엽잖아. 와, 진짜 책가나죠. 와, 이 손톱만 해요, 손톱. 와, 롯나 귀엽다. 꺼져. 뜰채 점액으로 적시지 마. 너 거의 다 일어났구나. 고생했어. 거의 다 일어났다. 다시 뒤집어 줄게. 그럼 제가 해수어를 키운다고 이렇게 오프닝을 찍었는데 롯만한 거 3마리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돌게. 아, 돌게마저 이 리발. 돌게마저 저 안으로 들어가 버리네, 진짜. 아까 그 놈이네. 넌 잡히지. 리발레끼. 그냥 이런 거 낚시울까? 이거 물, 이런 거 잡기 쉽잖아요. 잡았다, 리발, 버리자. 안에 그 망둑 종류도 있거든요, 여기. 한번 잡아볼게요. 잡았다. 야, 이들끼들은 착하네. 잡혀주잖아, 나한테. 입수, 네 마리. 사실 깊은 데일수록, 깊은 데일수록 죽어요. 그럼 말미잘 한번 떼볼게요. 아, 얘네 진짜 떼기가 쉽지 않아요. 얘 앞에 있는 애, 얘 좀 만만해 보이죠? 너 어디까지 박혀있니? 아, 계속 들어갈 거야? 너 기습. 아, 이 파도래끼. 아, 나 이래. 아, 자,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물 범벅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는 요 말미잘 딱 한 마리만 떼볼게요. 말미잘 진짜 크고 우아하고 예쁘다. 밑에를 파내야 돼, 밑에. 그러면 이래끼가 어디 붙어 있는지 봐야 되거든. 내가 지금 방파제 사이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사람 이제 떨어져도 돼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그리고 밑에를 잡고 또 뽑아야 되나? 우와, 뜯었다. 우와, 개 커요, 말미잘. 우와, 개 크다. 와, 얘 흡착이 얼마나 강한지 보세요. 밑엔 돌이에요. 돌을 딸고 왔네? 이래끼, 이거 보세요. 밑에 돌이죠? 대단한 래끼. 가자, 예뻐지러 가자. 일단 이 녀석 가서 설치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다시 다른 날 해수 퐁덩 해수 탐험 다시 오겠습니다. 리발. 잡아온 망둑 4마리랑 보이시죠? 말미잘인데 지금 아직 빨판이 돌에 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붙게끔 저렇게 돌 위에 올려놨는데 옆에 고둥 있잖아요. 말미잘이 고둥 등에 부착을 하면은 그냥 쟤는 유목민 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군팡팡이 보이시죠? 지금 너무 귀엽게 쉬고 있어요. 지금 살살 움직이는데 안 보이시죠? 네, 제 눈에만 보여요. 그리고 얘는 아까 같이 딸려온 고둥인데 지금 뒤집어져 있어서 안간안간 바동바동 하는데
내 혼자 해라. 자 그리고 여기 빵나게 항상 이렇게 숨어있어요. 지금 얘네는 아주 신났어요. 롯나 귀엽게 생겼으면서 개못생겼죠. 자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딱 봐도 어항 너무 비어있어요. 날이 밝아지면 해수어 채집을 가서 입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봐요. 저렇게 유목민 되지 말고. 오늘 야간 해수어 채집 왔습니다. 오늘 다 루겨버릴 거예요. 비가 살살 오네. 뭘 또 실패하겠네. 저 뭐야, 금괴가 죽어도 저렇게 떠있지 않거든요. 진짜 조금만 라상라상. 아 안되겠다. 아유 금괴가 저렇게 조져져 있다는 거는 문어가 저거 먹고 남은 껍데기일 확률이 높은데. 야 오늘 느낌 좋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전복. 크기가 작아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크기 작으면은 놔줘. 잘 있어. 밤에 여기는 개들 천국이에요. 여기 보세요. 아삭. 그렇지 아삭에 잡혔지. 꺼져라. 문어한테 먹혀라. 자 일단 가봅시다. 또 해수어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해수어가 없는 것 같으니까요. 리발 오늘도 여기까지 shit the fuck. 자 여러분 오늘 해수어 채집을 위해서 통발과 꽁치 무려 5마리입니다 5마리. 오늘 리졌어요 이 새끼들. 오늘 내가 꼭 토종 해수어를 잡을 거다. 이 정떨어진 쉐끼들. 자 오늘 파도가 리발이네? 지금이 아침이라 제가 목이 좀 나가 있어요. 왜요? 리즈 보냈네. 어머니 속상해? 자 여러분 통발 하실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퉁 튕겨 나오거든요. 하나 둘 자 꽁치 총 5마리 먹으면은 한 3끼 식사 돼요.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제 잠시만 뭘 발견했거든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군 소새끼 개군 소새끼 버려. 24시간 후에 다시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키울만한 레끼들이 잡혀있길 리발 내일 봐요. 라상라상라상. 오늘만큼은 좀 파도가 안 치길 바랬는데 오늘 파도 롯나 치네 리발. 지금 이 순간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통발이 도둑 맞아 있게 안 킬. 통발 있다. 통발이 있는데 뭐야? 통발이 왜 저렇게 돼 있지? 저거 보세요. 통발이 왜 서 있냐 통발아? 이러면 고기가 못 들어가지 이렇게 서 있었으면. 오오 나 어머니 속상할 뻔했네. 제발. 와 이 겉에 개들 붙어있는 거 보세요. 오 저거 뭐야. 와 한 마리 있다 한 마리 있다. 뭐야 밑에 저거 뭐야. 바다뱀이에요? 배도라친가? 너무 키우고 싶어요 저거 잡아서. 아 이거 못 잡을 것 같아. 못 잡았어. 역시 리발 정떨어져 꺼져. 뭐야 너 종류 뭐니. 뭐야 너 맛있게도 생겼는데. 리발 꽁치 5마리 잡아서 한 마리 잡다니. 자 일단 우리 뽀찌야 열자. 뭐야 안에 뜰채 있네. 아 뜰채로 이 배도라치 좀 잡을 걸 아까. 그래 여기 꺼져 있어. 자 여러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야 해수어. 자 통발을 하루 더 넣을 거예요. 일단 잠깐만 여기 두고 지금 뜰채로 좀만 더 리라를 해볼게요. 저기 잠깐 있어. 자 아까 여러분 그 뱀 같은 레끼 잡아볼게요. 자 일단 성 개새끼 있고 얘 떼버리자 꺼져. 아 이 돌 밑에 그 뱀 같은 새끼 지나가 들어. 돌개다. 크기가 키워도 나쁘지 않을 법한 사이즈인데 지금 포획한 것 같은데. 리발로 미돌 안으로 들어갔구나. 그래 와 이 돌 개새끼도 금세 살았다. 이 새끼 어디 갔어. 근데 여러분 돌개 어차피 안 키울 거예요. 방금은 좀 키우기 좀 컸어요 사실. 근데 론나 아깝긴 해요. 왜냐면 지금 입에 군침 돌거든요. 돌개는 아마 이 돌로 들어갔을 거예요 이 돌. 근데 여러분 뜰채 크기 보이시죠. 네 돌 크기 보이시죠? 이 돌 들면 엄마 너무 속상? 해수어야 해수어야 나와라. 배돌아 치새끼야 어딨니? 이거 뭐야? 이 분홍색 이거 뭐지? 롯나 힘들게 들었는데 돌이 없구나. 버리자. 야야 물 튀지 마. 물고기다. 알 수 없는 물고기인데 여러분 제발 잡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저도 지금 겨우 찾았거든요.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뜰채가 너무 작아 리발. 여러분 진짜 신중하게 할게요. 하객진.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우와 잡았다 잡았다. 뭐야 잡았어요. 뭐야 놀래미야 뭐야. 일단 넣자. 뭐야 잡았어. 노래미 같기도 하고. 일단 닫아. 기분 좋은데 오늘. 자 소라게도 넣을게요. 크게 괜찮은 거. 왜냐면 지금 소라게 한 마리 혼자 계속 뻘뻘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거 소라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에? 없는 거 다 버려. 밑에 또 있다. 자 여기 안에 소라게 있어요. 소라게도 한 마리 챙길게요. 노래미구나. 육식어종인데. 닫자. 야 내가 뜰채로 물고기 새끼를 잡다니. 오늘 물고기 아주 랄랑스럽고 만청 안 떨어지고. 저 뭐야 또 있어 물고기.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럼 제가 또 잡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물고기 헌터거든요 아시죠. 리발 꺼져라 정 떨어지니까. 뭐야 배도라치 같은데? 지금 일단 다 배도라치 새끼다. 롯나 잡고 싶다. 어디 갔어 또? 야 개새끼 어디 갔어? 와 없어졌다. 와 개값이 이렇게 놓쳐버리네. 쟤 개 크다. 얘는 너무 잡고 싶게 생겼다. 심지어 방금 그 잡고 싶다는 개마저 도망갔어요 지금. 오늘 다 도망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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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너무 잔인하니까 놓고 얘기해. 너 데려갈게. 너 용궁으로 가는 거 아니 러브하우스로 가는 거야. 가자. 이 새끼가 먼저 선빵 치고 보네 이 새끼. 이거 보세요. 옛날에 키웠던 제어 팡이 아세요? 팡이? 자 팡이랑 똑같은 종류예요. 이번에 제대로 키워볼게요. 입수 여기에 베드라치 한 마리만 딱 잡으면은 이거는 내 환상의 용궁하우스 탄생 아니 러브하우스 탄생이다. 계속 애 새끼들 용궁 보내려 하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통발을 다시 설치해둘게요. 여기 딱 물고기들 지나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예요. 자 이쪽에 설치해둘게요. 이거 뭐야? 뭐긴 뭐야. 롬만한 군소 새끼 버려. 롬만한 얘 있죠. 얘라도 일단 한 마리 잡아야겠다.
이 정도쯤이야 뭐 못 잡았네. 들어왔다. 그렇지. 이 롯만하는 새끼는 이제 롯밥 새끼 중에 롯밥 새끼죠. 자, 입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해요 여러분. 있을 때까지 들어보면 되고요. 허리가 개박살 나면 되는 거예요.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라떼서 집에 돌아갈래? 여러분, 노래미 새끼를 발견했는데 저 정도 사이즈가 딱 키우기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아가 사이즈 너무 커요. 자, 그래서 얘 잡으면은 얘로 바꿔서 키울게요. 아, 서로 눈치챘다. 이거 서로 눈치챘어. 제발 제발. 딱 네 사이즈가 좋아.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딱 쏘는 사이즈, 딱 쏘는 사이즈. 오케이, 자. 자, 오, 리발레. 여기 큰 놈 있죠? 자, 이 큰 놈은 살려줄게요. 롯나 빨리 가라. 소형 물고기들이 딱 살기 좋은 딱 환경 구조예요. 그냥 제가 방금 씨부린 거예요. 얘네들은 그런 구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해루질 짬이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분명히 뭐라가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저를 롯나게 무시해주세요. 자, 여기 성게 두 마리. 뭐야. 아이, 성게인 줄 알았는데 리발 이거 룬소였구나. 잘가 개군소야. 자, 여러분, 갑자기 돌개 한 마리 튀어나왔어요. 롯나 어이없죠. 성깔보소 성깔보소 일로와 이래기야. 아, 이래기 이거 손쓰기 하네. 돌개인데 크기가 작습니다 여러분. 키울만 하진 않아요 사실. 제 수조가 작아가지고 가져서 먹지 않고 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문어 먹이로 줘라. 여러분, 지금 베드라치 사냥 1시간 반째인데 리치겠다 없어요. 베드라치는 내일 이 통발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 녀석들 가져가서 통에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근데 갑자기 없어지면은 제가 회쳐먹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심은 한번 해보세요. 닫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습니다. 온도 맞댐 후에 바로 입수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내끼, 재수 없는 내끼, 통발에 걸린 내끼부터 입수해보도록 할게요. 구세 가서 누워있네? 야, 왜 누워있어? 누워있지 마. 죽으면 어떻게 누워있다가? 소라 개래끼 입수. 궁금해한다. 쟤 궁금해하네. 자, 그리고 황이야 가자. 자, 그리고 마지막 노래미인데 이 노래미는 65종이라서 얘는 좀 저 오래 키우고 싶어요. 그래, 깝치 말고 그 구석에 있어. 자, 여러분, 소라게는 벌써 적응해서 렁금렁금 기어가고 있죠. 롯나 귀엽다 진짜. 좀만 더 커라, 내가 먹어줄게. 아니 잘 키워줄게. 더. 저 노래미 새끼는 지금 거울 보고 아, 진짜 롯나 못생겼다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나보는 거 같아 슬프네. 자, 그리고 아까 잡아온 큰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 종류가 볼락이에요. 말미잘 뒤에서 눈만 뻐끔거리는 레기. 맛있겠다. 침 바르고 있네 추배를. 저 노래미 레기 이름 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노래미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노래미랑 쥐노래미가 있어요. 근데 쟤는 일반 노래미 같아요. 구별법이 쉽진 않은데 30분 쳐다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 지금 저 새끼도 지금 지 거울 보면서 헷갈릴 거야. 내가 노래미인지 쥐노래미인지. 어쨌든 저 녀석 이름 노래팡 바로 정했다. 다음날 이제 통발에 베드라치가 들어가 있으면은 저 녀석 바로 방생입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포식자예요. 이런 렉기들 거의 다 아마 리질 거고요. 저 곰팡팡이 머리 뜯길 거고요. 이 새끼는 다시 이렇게 붙어있지 못할 거예요. 자, 다행히 군소알은 아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저 군소알 밑에는 조금 흰색으로 변했죠. 수천만 개 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어나는 거는 소수래요. 태어나면 플랑크톤이랑 같이 여기를 맴돌 다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런 돌에 착륙을 하게 된대요. 의자 롯나 귀엽죠.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해서 수입을 시켰는데 내가 내일 통말 있잖아요. 저거 뭐야 근데? 아니 리발 이 아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리 잠깐만 볼게요. 금방 저도 죄송합니다. 아까 해루질 하다가 밑에 라추 부분이 찢어져 버렸어요. 흉부인죠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아까 통발을 던지고 왔잖아요. 내일 바로 한번 걷어보고 이 영상은 마음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여기 라삭라삭 때문에 마지막 통발을 거들어 방파제를 또 뛰어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의 발음은 지금 단 하나죠. 통발이 도둑맞지 않았어라 리발. 통발이 어디 있지? 리발 라텐가? 저기 있다. 오우씨,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리발. 뭐가 잡혔다. 뭘까요 리발 노래미. 여러분, 노래미 한 마리 끝입니다. 네. 록 같네. 집에 있는 녀석이랑 똑같은데 크기가 좀 더 커요. 근데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자기가 어차피 놔줄 생각이었어. 운 좋은 렉이야. 야, 이건 뭐야? 이거 뭐예요? 갯민숭 달팽이 그런 건가? 너무 예쁜데? 아니, 이렇게 색감이 좋고 저 색감 예쁜 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자, 여러분,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와중에 군소와 노래미 맞짱 뜨고 있었습니다. 군소가 가는 길을 노래미가 막으니까 군소가 덜컹덜컹 하더라고요. 새끼 이거 귀여운 줄만 알았더니 성깔도 있고 알도 지킬 줄 알고 요새 이 알 주변에만 맴돌고 있어요. 아주 모성애가 가득한 자웅동체 새끼. 야, 알 먹는 거 아니지? 맛보지 마. 더듬이 커지지 말고. 파란 갯민숭 달팽이를 잡아왔습니다. 낮은 해안에서 발견된다고 하는데 저는 얘 처음 보거든요. 지금 바로 한번 입수시켜 볼게요. 붙어 빨리 어디 가서 붙어. 파란 형체 보이시죠? 자, 바닥에 붙어
들었습니다. 잘 살아주길 바랍니다. 노래빵은 저기서 계속 저지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저기 저 개빵이는, 이름 방금 지었어요. 저 개빵이는 아주 저쪽에 계속 숨어 있어요. 뭐야? 야야, 나오지 마. 리친레기 이거 갖다 버려야겠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해소를 잡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은 역시 록같이 지었습니다. 노래빵이랑 개빵이랑, 아 맞다, 그 파란 갯민순 달팽이를 잡았잖아요. 그 갯민순 달팽이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참 고민했는데, 개빵이 록같이도 짓는다. 제가 원하는 배도라치는 못 잡았지만 다음에 꼭 잡아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파이어. 어 맞다, 이 바지, 이 바지는 괜찮네. 리발.